안녕하십니까. 효정연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박두어로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이 6월 박두어 하는 날입니다. 목적지는 서천으로 정했고요. 23번 국도를 타고 천안 방향으로 좀 가고 있고, 목적지까지 한 146km 남았고, 시간은 한 2시간 조금 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2번 국도를 바꿔 탔어. 현재는 공주 같아, 공주. 길이 뭐 좋아서 좀 진행 속도가 빠르네. 좀 멋있다 진짜. 스카이워크 여기 있다? 스카이워크 아니야? 여기서 스카이워크라고 사진 찍으면은 사람들이 웃겠다. 부여에 있는 금강. 너무 시원한데? 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44km. 전북을 지나갔다 오는 거네. 이거 다리가 동백대교야. 이 다리 하나 사이로 충남과 전북. 지금 다시 전북 갔다 온 거야. 도착하고 딱 5분 지났나? 비가 오네. 조금만 늦어서 큰일 날 뻔했대요. 아유, 다행이다. 30만 개 신자는 2,000원 마땅치면 얼마 들어가나요? 3만원. 3만원. 예. 아유, 합리화 시키고 있어. 모르다 그런 거지. 왁스야, 왁스? 맛집 탐방을 하러 가자. 서천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은 어디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 만의 맛집. 반나루 거리인데, 봐봐. 장항에 6080 만나루 거리. 조금 보고 온 데는 여기야. 유정식당. 여기는 그 아구찜이랑 여기 붕장어 구이. 그리고 꽃게 삶은 찜 있는데. 꽃게 썩, 어? 아, 글로 가야 되겠다. 다시 돌고 돌아. 여기 엄마네 페이퍼차로 왔습니다. 오늘의 선택지, 엄마네 회 포차. 낙타도 있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이 스페셜을 하나 먹을지, 갑오징어를 포함해가지고 저 우럭을 먹을지. 저희는 스페셜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하시면은 차라리 갑오징어를.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스페셜로 주세요. 네.
한번 내려야 되는데. 끝내야 돼? 두 개씩. 하나씩 먹어? 두 개씩 먹어. 반씩으로? 네. 가보지도 못해. 눈만 눌러 있어. 감사합니다. 이것도 여기 아파트에서 잡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내장에 찍어달라고 하는 거? 아, 내장이에요? 네. 자, 하나 더. 저희 내장. 내장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네, 내장을 찍어서. 아, 저희 아파가 크죠? 나 별로 좀 짧아서 안 좋아하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이 찍은 아니야. 잘 먹었어요. 네. 네. 30몇 개월 했는데. 안녕하세요. 예. 걸어갈까? 갔다 오자. 오늘 맛있다.